이곳은 인사동입니다. 한국 문화의 거리라고 할까요? 시위도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 민속품을 많이 팔고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자, 아주 소품이 많고요. 아직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전에는 막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길 못 갈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더러 많네요. 산지 조계사입니다. 오늘이 상월 초파일이라서 조계사의 특별 취재로 왔습니다. 배워TV 특집. 이 찬란한 상월 초파일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시술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 역시 조계사는 엄청나군요. 조계사 목조 열의 좌상 국가지정 문화 보물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앞에 한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로에서 이쪽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조 열의 좌상 네 군데 있거든요. 우측에 하나, 저쪽에 또 있는데 저기 이따 보여드리고요. 연등이 끝이 없어. 내가 이름을 다룰 때도 없고 어쨌든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기독교를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날이나 다를 거 없는데요. 연등 접수를 이렇게 하고 있네 지금도.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한번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연등을 접수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매달고 있네요. 아, 저기도 있네, 저기도. 어? 관불 의식하는 데도 줄이 서가지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촬영을 위해서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